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창봉 대표 스튜디오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뵙네요. 시간이 그렇게 된 줄 몰랐는데 뭐 석 달 가까이 됐다고 스튜디오 오신 지. 한 달 됐겠죠.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네. 그렇게나 됐나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매일 화상으로 또 뵀으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말이다. 매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제 화상 연결도 다 되고 못하는 게 없긴 합니다만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야 그죠. 답답함도 덜하고. 네, 전달력이 더 좋아지죠. 이럴 때는 맞아요. 이제 좀 이제 압으로 하는 거예요. 하 대표는 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네, 부러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뭐 이제 앞서 저희 그 장기물 채권 그렇죠.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진짜? 했습니다만 네. 이제 지수가 3000포인트 넘고 나서 약간 요동치고 있는 국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자. 오늘 이렇게 이슈를 준비하셨어요. 금리 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좋은 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우리 장이 보면 이제 1월 중순 이후부터 한 약간 늘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 정시는 어제 또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S&P 500 지수는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1월 초순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 정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근데 1월 중순을 좀 겪으면서 지금 2월이 이제 중순을 가려고 하는데 치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락하진 않은데 치고 가지 못하고 있고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상당히 긍정론자인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지수가 하락한다 이런 걸 압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걸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데 지금 밤새 기준으로는 보통 10년물을 가장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런데 1.139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해드렸는데 8월 달 이후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일단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미국발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1월 접어들어서 조금 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한 건 어제 이제 하원에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1조 9천억 달러. 물론 이제 상원의 난관도 있고 또 뭐 시장에서는 금액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1.5라는 수치 물론 아직은 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39 정도니까 네. 근데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노출된 월이 2020년 4월인데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 안 보시고 계시겠지만 국제 유가까지 네. 56달러까지 간 부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주변 변수들이 지금 은근히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물론 기관이 주도할 때도 있고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인덱스의 동향 아니겠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좀 최근엔 좀 주춤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주는 걸로 봐야 되겠죠? 달러가 강해서 우리한테 좋을 거는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뭐, 달러가 강하면은 뭐 안전자산이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왜냐면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매력도거든요. 돈이라는 것도 통화가 강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달러는 강한데 원화는 약하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들은 달러를 추종하게 되고 미국 정신은 강하고 한국 정신은 디커플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많이 학습했던 요인인데 이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는 DXY도 예 이거 예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전부 다 단기적으로 저점 형성했다 보는데 DXY는 보통 이제 6개 이종 통화를 좀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면 91. 이건 어제 기준이고 91.412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91.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91선을 돌파했는데 91이라는 자리는 보면은 조금 이제 표시에 따라 다릅니다만 중요한 가격에 보면 이게 올해 1월 4일이니까 그러니까 연초 이후부터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닌 거는 현재는 달러 강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로. 통화라는 것은 상대적인데 그냥 달러나 파운드화를 이제 보시면 되게 되는데 유로 기준으로 보면 유로화가 지금 연초 한 1.23 유로에서 지금 1.20이니까 대략 제가 퍼센테이지로 환산해봤더니 유로화 가치가 한 2.5% 정도가 철화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2.5% 이상
뭐 절상이 됐다 그런 표현도 맞긴 맞겠죠. 요새는 철화 철한 표현을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유로화가 약하다. 그럼 유로화는 왜 약하느냐? 지금 프랑스도 봉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신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만은 지금 심각하게 아니면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봉쇄라는 단어를 액션을 바로 취하고 있는 건 유럽 같습니다. 보면 유럽,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고 근데 조금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런 것도 좀 있죠. 어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예, 이거는 좀 지켜봐야 했는데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크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전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 총재. 오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 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면 또 유로화 약세에 어느 정도 제동은 좀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수상한 조짐이라고 했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유로화가 약한 것이 달러 강세의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 일단 사실 정도로만 조금씩 짚어가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그렇고 네. 원화의 연동을 봤을 때는 사실 위안화를 좀 살펴봐야 맞습니다. 해요. 이것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채권 나오면 머리 아픈데요. 근데 이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변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장이 이제 빠졌잖아요. 이번 쪽으로 가니까 또 아무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 보면 1월 달에 벌써 두 번 정도의 3% 이상의 조정을 네. 줬습니다. 시장. 그거는 그 촉발은 뭐냐면 바로 중국이었다 볼 수 있는데 중국은 그 위안화를 흐르는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 달러보다 위안화 연동이 조금 높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위안화 원화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위안화는 지금 보면 화면이 조금 흐린데요. 1월 달에 폭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위안 쪽이 강세로 간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통화가 지금 되게 이상합니다. 달러가 약 강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약하고 위안화도 보통 약한데 위안화가 강한 이유는 바로 15금리 급등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15금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리보금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런던 은행 간 금리를 리보금리라고 이야기하고 15금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거를 중국 상해 국제 그 금융기관 간 인터뱅크의 레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들의 어떤 그 금리 차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중국 정부는 1월달 접어들어서 공식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긴축 정책이라든지 자산 보복에 대해서 경고만 했을 뿐이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금리를 상승시킨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 속보로 나온 거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 15금리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중국발 유동성 긴축 우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인민은행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네. 장기간 벤치마크는 예금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해원 연초 이후 불거졌던 단기물 중국 15금리의 급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차트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봐야 되는 차트입니다. 네. 뭐 이렇게 선이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죠. 이거 보면 1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가 있고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연초부터 중국의 15금리가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였죠. 뭐라고 합니까? 985억 위안도 공급을 하고 가던 거는 꺾였는데 과연 이게 가던 거를 꺾였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제가 판단할 때 연초 이후부터 추세는 돌렸다고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15금리가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도 연초 대비해서 급격하게 강세를 갔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가 좀 강력하게 15금리의 급등에 따라서 우리는 뭐 금융정책 바뀐 거 없다. 그리고 단기 RP, RP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돈을 풀면서 15금리 급등을 막기는 막았는데 막아서 제가 화살표를 조금 표시해놨는데 그러면서 정신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가만 보니까 단기물들 올라가는 게 심상찮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지금 방송하기 조금 전에 장기채물 스프레드가 확대된 부분이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물이 급등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올해 2021년도 정시를 볼 때 경기 회복과 백신 그리고 금리라는 거는 계속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지난 1월 달에 연준 의원들 오늘 파월 의장 연설도 있는 걸 봤는데 네. 약간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분명히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가리기용 어떻게 보면 입막음용이라는 생각도 잠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 기준금리는 동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미 시장금리는 일정 부분 인플레 쪽을 경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네. 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느냐. 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채권 금리들이 영향을 받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역시 원달러 환율이란 말이에요. 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저기 그 뭐 1,100원대 위로 올라오고 하면서 움직이다가 좀 추춤한 그런 모습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매매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저기 상황도 한번 쑥 돌아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환율 이야기하면 가볍게 보면 뭐 가장 핫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득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보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좋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의 환율과 디커플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100원대 정도는 어느 정도 안착됐다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착이라는 표현이 조금 섣부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화 환율도 최근 1월달 접어들어서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번 주에 조금 하방 안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한때 1,000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원화 환율이 지금 이제 1,100원대니까 숫자를 봤더니 이거는 작년 연말 수준인 것 같아요. 그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글쎄 그건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환율이 오르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주식 매도의 트리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말을 현상을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아서 환율이 올랐다는 또 틀린 말은 아닌데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다.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 환율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장을 볼 건 아니고 오늘 모든 건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이야기되는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수상한 조짐들에서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상대적 매력들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화 오르는데 달러 강세면 저라도 제가 만약에 싱가포르 국보펀드면 오히려 미국 사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갈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이 차트 하나를 보면 네.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키움증권에도 자료 비교 일개 차트가 있는데 네. 제가 화면을 잘 못 봐가지고 타 증권 사이를 좀 봤는데 한 세 구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파란 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종합 주가 코스피고요. 이제 빨간 선은 이제 원화인데 네. 제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인한 구간만 점선으로 표시해봤는데 12월 달,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월 초에서 1월 초순 원화가 이제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만 그때도 보면 원화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원화는 연초 이후부터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새 1,080원대 우리나라 통화 환율이 1,115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딱 보면 원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정체를 보이고 있고 또 거꾸로 원화가 갑자기 급등하는 순간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보입니다. 그는 물론 이거 하나만 꼽고 뭔가를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인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금리 오르고 있고 네.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구간에서 네. 지수 위치는 좀 높아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들어보죠. 네, 모든 정시에는 하나의 재료를 두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네.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때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조금 사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건 돈을 푸는 거니까 우리가 2020년도 정시 본 것처럼 정시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유동성 효과의 장세로 되는데 거꾸로 한 번만 더 곱씹어보면 돈을 풀었다는 거는 채권을 많이 증가시켰다는 거고 채권을 많이 증가시켰다는 건 결정적으로는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채권을 공급했으니 결정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서 채권 회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 테이퍼링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202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충분히 이 부분을 시장은 경계하지 않겠느냐 그걸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하나 트리거가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그냥 지금은 증시 강세율이 조금 강세지만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인데 이 달러 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강하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이 상당한 거다. 상당하다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기 불황을 보인 게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달러가 강하다는 건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는 또 하나의 위험 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계속 강했을 경우는
우리가 2020년도 하반기 정식에 가장 수혜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 봤단 말이죠. 이머징 국가의 상대적 매력도가. 그런데 네. 거꾸로 달러가 강했을 때는 또 이머징 국가의 매력도 쉽게 말해서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뭔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조금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고시법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융 변수들이 좀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면밀히 관찰할 그 시기이지 섣불리 네. 예단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건설주 얘기는 저희 지난에 네. 나누었었는데 어제 대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네.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듣고 시장 시작하는 분위기를 좀 볼까요? 뭐 갑자기 물론 제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이제 그 많은 기대, 부분이 네.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공공 주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나 이런 쪽에는 별로 이렇게 그 속된 말을 먹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립 봤는데 뭐 우리가 예상했던 호수도 좀 넘었는데 공공 주도의 민간 보급이 늘다 보면 그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죠. 물론 아예 물론 파이가 커지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반응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제가 그때도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형 건설주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제 건자재나 리모델링 관련주 어제 많이 올랐던 거는 그거는 민간 공공의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그리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장 개장하고 나면 한번 네.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